장대훈 교수님, 사바나 생존의 목표가 자립인 만큼 출발 전부터 가구가 단단한 7인의 백만족. 자, 이번엔 어떤 기술을 배워갈 수 있을까요? 와이트 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게를 이용하는 겁니다. 트랩이 그래서 이 상태로 돼 있는 데에서 야생동물들이 이걸 건드렸을 경우에 떨어지겠죠. 풀리면서 돌 무게는 내려가고 떨어지면서 이거는 감싸 올라가는 거죠. 진짜 무슨 산교육인데요? 예,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를 인위적으로 구부려서 나무 끝에 한 뼘 정도 한 뼘 정도를 하셔서 거리를 하시고 세팅이 됐죠 벌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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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아, 이제 건든다. 오우야! 오우야! 궁금한 게요, 사람들이 저쪽 멀리 있다가 네. 동물이 오는 거 보고 인력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낚아채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참새 광주리가 있죠. 아하. 나무 관리를 광주리에다가 참새가 들어가면 참새가 들어오면 잡아당겨서 하는 방법. 근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는데 끈기와 굉장히 인내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어차피 규환이가 안 자기로 했거든요. 아. 밤에는 사냥을 규현이가 하고 근데 규현이 지금도 조금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사실 혹시 붙었는데?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제 시작해볼까요? 약간 한국판 시작도 안 했지. 실내에서 온 거라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다. 총녀 이런 거는? 지나가는 길목에 위장 해놓은 거지 그게. 걸어가다가 여기를 이렇게 밟으면은 오! 이렇게 밟으면은 오! 와! 대체 오차가 없구나. 자연과학 시간 같아. 간단하게 그 이런 나뭇가지들을 네. 꺾어서 양쪽을 뾰족하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일자형 낚시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거든요. 물고기 오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거 꺾을 때 네. 몇 번 돌려준 다음에 네. 매듭을 쳐야 되죠. 네. 진짜 처음이거든요. 이걸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조금 이렇게 살랑살랑 그렇게 드셔도 되고. 근데 뭐 물살 때문에 왔다 갔다 조금씩은 알아서. 아, 제가 만드는 아주 최소형 낚싯바늘이에요. 사냥의 기술부터 전통적인 낚시 방법까지 사바나로 떠나기 위한 준비 완료! 많이 배우셨죠? 네. 근데 우리 뭐 그 올가미는 뭐 이렇게 해봤으니까 가서 직접 설치하게 도와줄 테니까 제대로 가서 한번 깜짝 놀라게 한번 아무것도 못 잡아봅시다. 못 잡아봅시다. 못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얼굴들 기억해야 돼요. 가면은 이제 이게 지금 최상의 얼굴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아, 어떡해. 은정이도 지금이 이제 은정이지 가면 아. 우리 비포 앤 애프터로 사진 하나 찍어 놓자. 아, 그래. 나중에 애프터, 한국 돌아올 때 찍어서 두 장을. 이건 형이 우리 선생님.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우리나라 약간
초 가을 날씨인데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이 정도 간다. 네.